수익형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한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지금도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죠. 지금 제가 제일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결정적 요인들,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쳐서 실패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까부른 거죠. 그러니까. 자만? 자만. 네. 좋게 얘기하면 자만? 네, 까부른 거예요. 모르면서, 모르는 투자를 하면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 주변에 그걸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장점에 장점에 장점을 부각하고 부각하고 부각해서 극대화해서 말하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단점이 어떤 건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단점이고 이거 어떤 단점이 있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맹점에는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듣고 와요.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장점만 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술이에요.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그 판매하는 사람은 장점에 장점에 장점만 얘기하니까 계속 현혹돼요. 그러면서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이 나온,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고 곱하기 12라면 1년이면 얼마고, 이걸 계산하고 맞아요. 단순하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세금이 맞추죠. 얼마인지, 그리고 인해서 국민연금 물어보면 얼마 증가하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순히 그럼 그거 세금 안 낼 거냐는 거예요. 그 유지비 안 되냐는 거야. 재산세 안 나오냐는 거야. 이런 건 일체 생각 안 하고 120만 원 곱하기 12만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에 또 공실이 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중개 수수료 나갈 수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걸 두루두루 다 계산할 수 있고, 그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실 나면 관리비도 내야 되지. 그런 안전, 최악의 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투자를 할 때 최악의 수를 봐야 된다.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적으면 적을수록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투자의 대상을 갖고 오잖아요. 최악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공실남은 상가를 저한테 사라고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 공실남은 관리비는 얼마야? 내가 내야 되잖아. 관리비 세입자 내는 건데, 아예 공실남은 내가 내야 되잖아. 관리비 얼마야? 그럼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점장님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막 3%까지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저 이거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면 조기상환하거나 연장이 안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런 변수, 안 좋은 변수를 파악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 어떻게 하면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좋은 거는 굳이 내가 몰라도 돼요. 다 알려주니까. 굳이 그 좋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장점은 이미 그 판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써 있어요. 그걸 찾기는 너무 쉬워. 그냥 안 찾아도 나와.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거 말고 안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기술인 거죠. 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실패했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짧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단지내 상가를 하나 샀어요. 단지내 상가. 네, 단지내 상가. 아파트 단지내 상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190 얼마인가 100만 원인가 받는 상가가 있었는데, 그걸 샀는데 사고 나서 점점 월세가 낮아가더니 지금 세월이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55만 원 받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 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산 거,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면 반절이 됐으면 그건 5천만 원짜리 상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실패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5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했지 하는 거죠. 했지. 그렇다고 팔면 또 뭐 할 거예요? 팔면 5천만 원에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패했던 건 인정한다. 내가 잘못 샀고,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지났으면 물가 상승만 해도 지금 한 150만 원을 받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59만 원을 받고 있는 상가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그렇죠. 성과를 많이 내신 분조차도 초반에는 그런 부분을 그렇죠. 체크를 못 하면은 초반에는 이렇게 실패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팔고 딴 걸로 하지 않고. 55만 원 나오니까요. 왜냐면 거기에 제가 들어가는 돈은 없거든요. 재산세. 투자금이 많지 않거나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내가 손해가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팔면은 5천만 원의 손해가 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손해 나는 걸 굳이 손절한다는 거잖아요. 손절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50만 원씩 계속 받아서 나오니까. 10년 되면 5천만 원 받을 거야.
수익형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한지 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를 지금도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죠. 물론 가능한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대출이에요. 기존에는 건물을 살 때 건물에 이미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사기 때문에 실투가 좀 낮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승계가 안 돼요. 임대사업자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지식사용센터 사러 간다 그러고 뭐 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호텔 분양한다는데 가서 사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출 되니까 막 90% 70% 되니까 그거 사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하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에만 대출을 해준다고 지금, 하는 거는 네. 그만큼 그게 좀 안 좋기 네.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투자 성향을 이쪽으로 오신다는 건 저는 좋고 막혔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풀릴 건데 근시일 내에 풀릴 건데 지금 당장 살 돈도 없으실 거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비도 안 됐어. 공부를 해야 살 거 아니야. 이게 그냥 뭐 그냥 우리 아파트 사듯이 툭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익형 건물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게 오래 갖고 있어야 될 물건인데 공부를 해야 되게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종잣돈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법은 바뀔 거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반드시 믿어요. 언제 법이 바뀌나? 아, 집값 내려가면 바뀔 거예요. 공부하고 종잣돈 네. 모으면서 기다리는 그렇죠. 게 답이다. 네. 집값이 안 내리니까 계속 법 강화하는 거잖아요. 집값 내리면 다 바꾸겠죠. 지금 제가 제일 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물론 총량도 많고 월 수익도 많아요. 뭐 돈은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성공했구나. 자수성가했구나. 저 친구 열심히 자린고비처럼 살더니, 드디어 성공했네. 이런 포커스였다가 지금 어떤 포커스로 바뀌고 있냐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없는 거야. 저런 국가에서 저런 사람 지금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법을 많이 25번이나 만들어냈지. 근데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네. 더 목졸라야 되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수익형 상가에 투자해서 건물을 많이 일으켜갔다면 저를 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건물들을 각각을 쪼개서 팔면 살까요, 그들이?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의 월세 소득을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이 그 한 칸을 분양한 불안에서 사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뭐 7천만 원이든 1억이든 한 칸씩 쪼개서 팔면 그 주택을 사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나쁜 프레임으로 몰아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그 방식대로 걸어왔을 뿐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론 제가 뭐 주택수를 줄이는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논하가는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저는 그냥 가만히 서울에 있었을 뿐인데 생존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바라보는 시점과 그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약간 좀 슬픈 시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좀 전환해서 상가 투자로 좀 전향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것도 좀 너무 안 좋게 전향되고 있고 목조르고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진 않을 거지만 꼭 이제 너 괴롭힐 거니까 그만해라는 프레임이잖아요. 지금 계속 너 하면 괴롭힐 거야. 불편하게 만들 거야. 네가 지치나 내가 지치나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게임이거든요. 합법인 건 맞아. 우리가 만든 거니까. 하지만 너 불편하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면 전향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셨나요?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런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를 좀 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독학으로 그냥 책만 봤어요. 독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읽는 게 처음에는 되게 즐겁고 저도 글도 몇 번 올려보고 했는데 저하고 좀 틀린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바닥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서 막 어떤 자랑질하는 분류의 이만큼과 그다음에 완전 진짜 그걸 바라보는 영웅같이 바라보고 있는 부류들. 근데 저도 그 부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했다고 자랑에 올린들 그거는 조회수가 안 나올 자랑거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읽는 것도 그냥
주익하지 않으니 오히려 책은 정확할 거지 않냐. 그 사람이 인생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책을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책을 보고 거기서 실천을 한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럼 주변에 좀 관심 있고 재테크에 관심 있다는 네. 그런 많이 주변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럼 책을 먼저 읽고 이걸로 좀 접근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세상은 된 것 같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쉬워졌는데 그래도 부재가 안 되는 이유는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분들이. 우리 작가님이 인생책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도 뭐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책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딸. 아, 제가 그 책은 명작인가 봐. 꼭 읽으셔야 돼요, 진짜.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책은 제가 지금 실제 원서로 초판 처음 나왔던 책으로 한 세 번 정도. 아주 다르네요. 초판과 원서는. 그리고 이번에 그 10년 뭐 에디션, 에디션 나오고 네. 그것도 사실 좀 내용이 달라진가 싶어서 샀는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아, 별, 에, 네. 그렇더라고요.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이나 외근 나갈 때 항상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어요. 그 책을 지금도요? 네, 지금도 듣고 있어요. 한 100,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네, 오디오 그 MP3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웃긴 게 우리가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종교가 없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경책 그렇죠. 매번 읽으시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매번 왜 지루하게 똑같은 책을 매번 반복해서 읽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밖에는 시리즈가 세 편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그 무슨 복음 이렇게 찾아서 몇 절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왜 그걸 왜 반복하나? 그건 재미없을 텐데 근데 제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아니면 동영상을 계속 들을 때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제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분의 가르침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가끔씩 갈 때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그 성우가 얘기하는 멘트를 계속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책을 보든 그런 게 내가 어떠한 지금 현재 상황이고 내가 어떠한 네. 경험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네. 똑같은 멘트고 똑같은 네. 내용도 네. 네.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대로 전 해본 거예요. 사실은. 로버트 기요사키도 사실 임대 수익형 자산을 좋아했고요. 맞아요. 저도 그 코드가 맞았고 그게 맞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지키고 있는 습관이나 원칙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하는 순간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해요.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투자하는 순간이요? 투자하는 바로. 순간. 아 그러면은 살 때부터 싸게 산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 그럼. 승인을 높은. 등기를 쳤어요. 네. 등기를 쳐서 내 건물이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뭔가 들어와야 돼요. 아 수익형으로. 그래서 저는 신규 아파트 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아. 계약금 넣었고 2년 6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내 돈이 그동안에 잠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피가 붙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점이 있지만 네, 저는 그래도 그 돈을 갖고 차라리 수익형 자산에 투자해서 내가 계약서 쓰고 내 명의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나한테 다만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들어오게 만드는 게 투자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건물 안에 있는 땅은 있는데 건물 말고 우리 쉽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요즘에 어디 땅이 오른다니까 그거 사놓으면 두 배 금방 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일체 없어요. 그런 걸 나한테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엄청 많은 사람이 와서 땅 요거 좋으니까 사라 저기 좋아라. 근데 저는 그걸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질 거 아닌 이상은 따로 사지 않아요. 또 지금 보시면 싱글파이어의 용주주 해서 용수형 건물주 만들어주 요 네. 또 콘텐츠로 이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콘텐츠를 찍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바쁘실 텐데.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살면서 딱 한 명만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을 알았었으면 나는 더 성공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너무 맨땅이었어요. 내가 지나온 네. 세간을 네. 돌이켜보니 너무 맨땅이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더 앞선 사람 그러니까 그 뭐 멘토도 아니고 그냥 앞서가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좀 무럼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잖아요. 조금 앞서가면 네. 바로 조금만 물어봐도 네. 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한 단계 점프업을 네. 하시는데 네. 그런 분이 없으면 근데 그걸 비싼 수업료를 내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점점 세상이 저 같은 사람이 탄생되기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씀하면. 그러다 보니까 막 주식, 코인 이런 데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또 가게 되고. 근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서 좀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유창한 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어리버리한데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